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든 생각이에요. 제가 이걸 겪어보지 않았으면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서 만져보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짜 만나주시고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안 보실 때도 있습니다. 못 볼 때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안 보인 데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가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면 어떨까요?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하셨는지 한번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나의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아,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예, 저에게는 네. 발달 장애 아이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또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신 많은 치료들을 해보았는데요. 예. 그렇게 효과는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아이가 좀 퇴행이 계속 진행이 돼서 아이고. 하던 말도 더 못하고 아이고. 지금 이상한 새소리 같은 거 있죠. 언어가 아니라 이런 새소리나 돌고래 소리, 돌고리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그리고 지금 만 다섯 살이 지났는데요. 네. 한두 살 아기들이 하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럼 뭐 장난감을 무조건 입에 넣고 손을 빨고 이렇게 만 다섯 살 아이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몸을 막 앞뒤로 흔들거나 손을 막 흔들고 그리고 갑자기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안이 올라와서 텐트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네. 막 짜증, 분노 그쵸.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고민도 알려드리고 같이 네.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저 같은 이런 아픔을 겪는 엄마들에게 목사님의 조언을 좀 같이 듣고 싶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자녀분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성도님은 다른 자녀가 있으신가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언제부터 이런 발달 장애 있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갓난아기 때부터는 잠을 굉장히 아이가 못 잤는데요. 발달 뭐 인지나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크고 있었어요. 네. 뭐 남들이 말하는 뭐 문장을 말한다거나 엄마 아빠 하는 시기에 네. 다 아이가 그때 말을 했었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느린 아이가 아니었는데 만 3살 때쯤부터 아이가 갑자기 좀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퇴행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약 2년 정도 이런 상황이군요. 네. 지금 성도님께서 발달 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폐 스펙트럼 그런 겁니까? 예,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첫 번째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부모 입장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원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성도님과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펙트럼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뭐 거기에 또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걸 나름대로 우리 따님에 대한 그 스펙트럼은 어떤 면에 이게 자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보통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다르게 좀 표정이 밝다는 말은 하세요. 표정이 밝아서 약간 헷갈리네요 하신 분도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랑 있을 땐 아이가 항상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구강추구라든지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낯선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요.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언어는 점점 발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행이 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처방과 어떤 치료를 지금 권장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유명한 3명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2년 동안. 정말 한번 대기가 4년 정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도 만나봤고 정말 만나기 15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연결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감이지만 세상에 완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로 증상을 약간 호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치료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치료라는 것은 뭐 주사 맞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수술 이런 게 아니고요. 언어 치료나 뭐 인지 치료라든지 감각 통합 치료 이런 것들이에요. 교육에 가까운 치료들이요. 그래서 이런 그 분야의 그 대가들을 만나시면서 딸님이 이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차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언어는 더 못하고 나름 많이 노력하고 2년 동안 물론 이런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다 해보면서 또 기도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이 아프기 전에 비해서 제가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다듬어지고도 있고 근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셨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는 없으시겠네요. 전혀 후회가 없고요. 지금 이제 아이에게 하던 치료도 다 중단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거의 저한테 굉장히 큰일 날 엄마라는 식으로 이제 고작 2년을 했고 이럴수록 치료를 줄이지 않고 더 늘리고 아이를 좀 더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러시겠죠.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말씀이 정당화되고 또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떤 결과를 봐야 되는데 대기 4년 정도 기다려가지고 만난 선생님들도 뭐 제대로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 볼 때가 됐네요. 저 애기 아빠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또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노력도 하고 지금 막 이런 상태예요.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 2년 전부터 애기한테 이런 거를 발견했었을 때 물론 기도하셨겠죠.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왜 그러냐 여쭤봤을 때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까? 그게 제가 아이가 처음에 의사 선생님은 발달 지연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발달장애 보통 진단하기 전에 엄마에게 좀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아이가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의 경우 진단을 빨리 안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완전히 진단을 받기 전 이 1년 정도의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네.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이런 음성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네네. 9장 3절 말씀인데요. 네. 이 아이가 아픈 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위로를 정말 받았었어요.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기를 통해서 부모 잘못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리라 그걸 이제 마음에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로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이후로 보통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때 엄마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사지가 끊어지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렇겠죠. 아이고. 아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었어요? 네. 너무나 그 말을 들을 때 네네. 너무나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도 아이를 보면서 네네. 사실 많이 힘들어요. 쉴 시간도 없고 그렇죠. 하루 종일 눈 뗄 수도 없는 아이고 눈 떼면 다칠 수도 있고 입에 막 아무거나 넣고 정말 그렇죠. 보기 힘든데요. 그래도 이 아이가 안 나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일부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뭐 권사님이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냥 아이 신변 처리 정도 잘할 수 있게 엄마가 치료를 꾸준히 해주고 도와주라고 그냥 뭐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네. 장애인 건 알지만 이 장애보다 크신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정답이죠. 정답이죠. 네. 저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 네. 네, 미국 사역할 때 어떤 아버님한테서 네. 저희 집회에 참석하신 어떤 아버님한테서 저희가 이메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집회 와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는데 그 후로 서서히 좋아지더니 한 몇 개월 후에는 많이 많이 좋아졌다고.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진짜 거의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제가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가지고 자폐도 치료받았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이제까지는 그분 한 분이었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성도님의 저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맞아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도 불가능이 없다. 아멘.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과학이나 의학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히 필요하고. 네. 그런데 과학이나 의학이 모두 다 안다, 모두 다 정확하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같은 우리가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벌써 2년 넘게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고생하고 투병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의학이나 과학이 잡을 것 같다, 잡힐 것 같다 그러면 뭐가 또 나와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발전하고 조금 이게 전개되고 이게 계속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자폐도 똑같이 생각해요. 네. 제가 아는 바에는 네. 이 자폐라는 단어와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뭐 300년, 500년 그때 기록이 있었겠지만 그때 그런 비슷한 증세가 있었겠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부쩍 자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죠는 없은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는 TV에서 그런 드라마 됐지 않습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본다면
어떤 드라마나 지금 그런 문화는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네. 그만큼 자폐가 또 자폐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인지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거의 다가 유일한 네. 치료의 통로가 의학과 네. 과학이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의학과 과학의 한 가지 학문을 더 얹히고 싶어요. 네. 의학, 과학, 그 다음에 신학.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어머님께 한번 네. 이 부탁드리고 또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께 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엄마들이 아이들 돌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조금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간단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네. 물론 어머님 드실 때는 제 3자 입장으로 제가 매일 매 순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아멘. 제가 아이 보면서 네네. 너무 힘들었을 때는 최근에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되게 원망했을 때도 잠깐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고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네네. 아 목사님이 정말 제가 되어본다면 그렇죠. 이걸 과연 이 힘든 걸 알고 하시는 말일까 그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서 원망했던 적이 있고 바로 회개를 하긴 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원망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왜 원망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 네. 저는 성도님의 지금 입장을 제가 몰라요. 맞아요.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성도님의 고통을 제가 안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네. 전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성도님뿐만 아니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머님들의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대충 제가 이해는 되겠지만 네. 안다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네.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아는 거는 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성도님의 이 고통을 제가 감히 안다고 얘기 못하지만 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그분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안 될 걸 되게 도와주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의학과 과학이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그 위로 훨씬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성도님의 고통이나 또 지금 많은 어머님들의 고통을 제가 안다고 요만큼 얘기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님은 지금 현 상황은 안 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반대면에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네. 여기에 두 입장이 있고 두 관점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입장과 관점에서는 하나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한 목사가 미워지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딸아, 아빠는 아직도 일하고 있어. 네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일하고 있단다. 나는 일하고 있단다. 나는 일하고 있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를 계속 내가 바라보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아빠는 계속 일하고 있단다.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입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심어보라고 꼭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물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계속 근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네네. 설교 듣고 말씀 읽고 목사님 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또 결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도 네. 있었고 근데 그걸 이렇게 아이 때문에 아이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고요. 저 네네. 자신이. 네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이렇게 아프고 느린 아이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렇죠. 주시는 마음 같은데 막 올라와서 정말 모르는 아이 길에서 만났는데도 한번 안아주고 싶고 갑자기. 아,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아,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러시겠죠. 빨리 나와서 예수님 정말 전하고 싶고.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하신 자폐 스펙트럼이 네. 말 그대로 스펙트럼이에요. 예. 이게 너무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종류가 예. 너무 방대해요. 네. 그러므로 어느 한 전문의가 네. 거기를 그 분야에 너무 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런 거를 겪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무리예요. 그렇죠? 네. 인정하시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예. 딸의 그 관점으로 딸의 눈으로 딸의 귀로 세상을 듣고 딸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한 지금 예. 딸이 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 바가 없어요. 맞아요. 말을 못 해주니까요. 맞아요. 네. 엄마도 모르고 예. 심지어는 세계적인 그런 전문의도 몰라요. 예, 모른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런데 해봤는데, 예. 그렇죠? 딱 한 분만 아세요. 하나님. 그렇죠. 딱 그분만 아세요. 네. 딱 그분만 아시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난 지금 일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난 네가 이거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단다.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에 선을 이루고 있단다. 지금 현재 보일 때는 선이 안 보이고 어둠밖에 안 보이겠지만 내 딸아 포기하지 말아라. 아빠는 계속 일하고 있단다. 너의 고충 나는 알고 너의 딸의 이 모든 어려움 그 힘든 거 나만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네. 마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영적 현실은 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함께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께 네. 힘드시겠지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드세요. 힘드시고 네. 이해하지만 계속해서 한번 감사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연결되어서 목사님께 고민도 나눌 수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성도님. 감사를 심을 때는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거 감사를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젠간 그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감사를 심으니까 네. 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 오, 이럴 때도 감사하구나. 네. 오, 저것도 감사하구나. 오, 네. 이런 것도 예전에는 감사가 아니었고 짜증이 났었었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아이가 텐트럼 막 이렇게 할 때도 예전에는 네. 이것이 왜 그러면 화냈을 텐데 이런 것도 감사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를 심을 때는 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가 하나 뭐냐면 감사를 심는 자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세 번째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결과가 네. 있죠. 예. 그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네. 아버지 보실 때 와, 내 딸이 분명히
울고 불고 짜증내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일하는 걸 인정하며 감사를 심는구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감사를 심기. 그렇죠. 감사 심기. 네. 아멘. 네. 물론 제가 감사를 심으라고 말씀만 드린 것이 굉장히 막연해요. 그리고 저한테 아마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감사를 심어야 합니까? 그렇죠? 될 때까지. 네. 네. 근데 될 때까지가 아니고 된 이후에도. 된 이후에도. 그렇죠. 간단하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천국 가는 날까지. 아, 평생. 네, 평생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범사라는 것이 거기에 네. 어떤 시간표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시간표가 없고 범사에 항상 감사란 말씀을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못했던 마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꼭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차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 본받을 아름다운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여기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전 지금 조금 거룩한 욕심 부리겠습니다. 네.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 귀한 딸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세요. 아멘.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다요. 맞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고 저는 이 자폐 증세라는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없어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아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만이 아니고 네. 지금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잉태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몹쓸 질병이 더 이상 없게 해달라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게해달라고 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저와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만일 따님이 그런 거 없었으면 그런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왜 이런 고난을 지녔을까라고 기도했을 때 네. 제가 든 생각이에요. 제가 이걸 겪어보지 않았으면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절대 네. 못했을 거예요. 예, 예, 예.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머님들과 만일 또 교제 나누시고 또 공유하신다면 네. 그냥 그분들에게 네. 감사를 심으라고 강요하시는 것보다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본인 마음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 감사심이니까 당신을 심어봐.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심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저는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네.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힘 주시고 네. 네. 애기 아빠 만나주시고 우리 귀한 네. 따님도 아버지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네. 바라보면서 잠시 기도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힘내세요. 네. 네, 축복합니다. 힘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의학과 과학이 끝났을 때 포기했을 때,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모르고 어떤 그 분야의 전문의들도 모르고 아무리 거기에 대한 책을 500권을 썼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지금도 다 보시고 아시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으로 왜 안 되냐고 불평하는 힘이 있다면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마음으로 보며 이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감사 심을 때 아버지께서 그 감사를 심는 그 대상도 그 자녀들도 고쳐주시고 감사를 심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먼저 아버지 조금 거룩한 욕심 부리겠습니다. 귀한 따님 만나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님이 귀한 따님 공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피로 깨끗이 받으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한 따님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든 뭐든 아직도 의학이나 과학을 찾지 못한 거 뭔가 있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으시다. 뭐가 조금 삐그덕하고 조금 고장나고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따님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거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어떤 것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불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직까지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자폐 스펙트럼 아버지 정말 이 귀한 따님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것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 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님의 귀한 따님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과 이 세계는 모든 지금 자폐를 앓고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들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지구상에 이 자폐라는 이 몹쓸 질병이 없어지게 뿌리 뽑아주세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아가들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가들. 아버지 절대로 더 이상 이 자폐라는 어티즘이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뿌리 뽑아지게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네. 언젠가를 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귀한 따님, 어머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 목사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젠가 성도님이 또 전화주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이 깨끗이 고치셨어요. 그 말 꼭 듣고 싶어요. 온 세계 아멘. 자랑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성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Just Jesus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감히 다 몰라요. 질병만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재정적 문제나 법적 문제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세요. 다 보시고 아시고 가장 최선책의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시면서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끝까지 감사 심어볼까요? 의학과 과학과 이 모든 것이 한계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한계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감사 심어볼까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실래요?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청간 날까지 감사를 심는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을 하신 것을 보며 영광 돌리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손 얹고 있는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 여러분 이분들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인지 감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범사에
평생 감사를 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저희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아버지 고쳐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과 만나요 플러스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신 많은 그 댓글과 간증 중에서 다른 나누지 못하고 몇 분만 잠시 나누고 두 분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 뜨겁게 만나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그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댓글 보내주시고 특히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신 간증도 보내주시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두 분만 나눌게요. 정유연 성도님, 만나요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만나주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어김없이 오늘 만나요 시간에도 아버지께서는 안주하고 있는 저의 현 상태를 보여주셨고 찔러주시며 저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절박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절박함을 잃어버렸던 배은 망덕함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 이분 거 보셨군요. 절박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못난 저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정유연 성도님. 성도님, 성도님과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절박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만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하며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르르 은정. 반갑습니다. 만나요 시간에 성도님의 고민 사연에 오늘도 만나셨구나. 또 깨닫게 해주셨네 하며 항복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너무 절박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웠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했고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했고 평소 좋아했던 것들조차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원한 건 단 한 가지 아프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저의 피난처였습니다. 마음 놓고 울 수 있었고 마음의 모든 것을 토하듯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며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울음을 멈추지 않기도 했습니다. 몇 년의 절박함이 회복으로 변하면서 그때의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하지 못함을 오늘 찔러주었습니다. 와, 마치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제가 나눈 그 상담과 이 귀한 성도님의 리를 은정 성도님의 간증이 이렇게 딱 맞물리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잃어버린다면 개구리는 쓸모없다는 말씀하셨을 때 정말 또 한 번 찔려서 마음을 움켜잡았습니다. 절박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도 다시 감사를 심는 매일이 되길 바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늘 은정 성도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도전받고 우리가 모두 또 한 번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나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통해서 꼭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복되다고.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 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좋긴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주실래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아픈데 손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보지 않아도 믿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체험적인 믿음도 그런 신앙도 필요하니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분들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사
깨끗이 치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동안 감사했던 거를 찔러주시고 계시네요. 아버지, 계속해서 찔림받게 도와주시고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 심음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가슴 아픔을 치료받았습니다. 심장질환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몸에 기가 제대로 순환해야 되는데 거꾸로 도는 바람에 좀 힘드신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기 올바르게 순환도 안 되는 분들 예수 이름 명하느니 깨끗한 날짜다 깨끗한 날짜다 기가 제대로 순환 안 돼가지고 어지럼증도 있고 이런저런 깨진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깨끗한 날짜다 그리고 지금 다는 아니지만 몇 분 정도가 아주 희귀 질병이 있으신데 몸에 호르몬이 제대로 분배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니면 뭐가 막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몸에 기능이 안 되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눈의 침침함 고침받았습니다 왼쪽 시력이 저 급격하게 나빠지는 분 한쪽만 나빠지는 분 고침받고 있습니다 양쪽 귀 어지럼증도 있고 또 이명인 분 고침받고 있습니다 메니에로 치료받았습니다 혐두통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 또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이명 또 치료받았습니다. 비염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코골이 때문에 밤에 주무실 때 너무 코 심각하게 고는데 이것이 어쨌든 무호흡증 같은 거 주무실 때 무호흡증 때문에 밤에 주무시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모든 무호흡증 영어로 해서 슬립 애프니아 모든 무호흡증세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깨끗하게 날지어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그리고 참 오늘 하나님께서 희한한 거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비만증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제대로 제 시간에 몸에 있는 체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이런 모든 증상들 지금 운 좋게 회복됐지어다.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이 모든 것이 빨리 다 몸에서 체지방을 제 시간에 제대로 태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몸에 있는 이런 비만증을 치료해 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만증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비만증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깨끗하게 낫지어다 특히 너무나도 과대 비만이나 또 너무나 과대한 그런 몸에 있는 체지방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복부 비만 깨끗하게 녹아서 낫지어다 양쪽 어깨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또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헛구역질 나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 또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받았습니다. 간이 안 좋은 분 치료받고 있습니다. 신장 투석 받고 있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위산 역류 치료받았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물론이지만 지금 허리 통증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땀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땀띠만이 아니고 이런 피부 질병 치료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받았습니다. 무좀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지만 정말 우리 모두의 믿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보든 안 보든,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빈 의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웹사이트 있어요. 웹사이트 많이 사용해 주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한번 감사를 심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보여주고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심는 받을 은혜 때문에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만큼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